2018년 8월 6일 경찰서를 찾아온 한 남자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. 형사들 당직하고 있었는데 네.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새파래가 뛰어왔어요. 지금 누가 나를 죽이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. 들어오는데 얼굴이 새파랗고 온 몸이 바들바들 떨어졌어요. 그래서 우리가 자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막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처음에 일자리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큰 돈을 벌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구직 사이트가 있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하더랍니다. 자기 엄마를 살해해주는 대가로 2억을 주겠다고. 저도 처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전 몇 번이나 선배한테 여쭤봤는데요. 아들이 이제 어머니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청부살인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. 지금 뭐 너무 시작부터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. 자, 근데 이걸 천천히 풀어가기 위해서 날 살려주세요 라는 사람을 편의상 김씨라고 하고요. 김씨. 그다음에 이 살인을 의뢰한 아들을 박씨라고 한번 박씨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살인 청부를 받고 실제로 두 번이나 범행을 시도를 했는데 두 번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아 안 되겠다 더 이상 못할 짓이다 싶어서 박 씨에게 가서 나 안 하겠다 했더니 너 이거 멈추면 이거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안 선배님이 아 이거 진짜 심상치 않는 사건이다 판단하시고 살인 청부를 의뢰했다는 박 씨를 이제 불러들었답니다. 그럼 그 박 씨가 순순히 경찰서로 왔어요? 태연하게 왔지요. 태연하게 와서 청부살인 말도 안 된다. 팔짝 뛰더라니까요. 그래서 뭐야 임마 이거 신고자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. 우리 지금 휴대폰을 우리가 쭉 보니까 휴대폰이 내역이 좀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리 문제될 건 싹 지운 것처럼 연락이 뜨문뜨문 와 있는데 그래 이놈 뭐 감추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문자 내용을 다 봤지요. 네. 딱 하나 그 이상한 내용이 있더라고요. 울진경찰서 교통계 경장 누구누구입니다.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 이런 문자인데. 근데 이게 왜요? 그래 확인해 보니까 한 달 반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네. 이 피해자가 박 씨 이거 아들 아버지요. 그래 전치 6주 진단이 났어요. 이상하다 이래 생각을 했지요. 와 되게 복잡한데 지금 되게 어지럽네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 울진 교통 경찰계에서 빨리 뭐 진단서 아버지 진단서 제출해라 예, 예. 이렇게 예. 얘기를 하신 거죠. 지금 박 씨가 어머니 그 청부 살인도 노리지 않았습니까? 그 아버지가 그 피해를 당한 교통사고도 그냥 넘길 수 없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평범할 수 있는 문자지만 박 씨가 엄마를 죽여달라고 한 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사님께서 본격적으로 해당 교통사고를 먼저 수사하기 시작합니다. 네. 가장 먼저 이제 사고 낸 사람을 알아봐야 되잖아요. 그래 가해자를 알아보니까 가해자가 누구죠? 경기도 광주에 사는 최 씨란 사람이라요. 그걸 박 씨하고 최 씨하고 또 통화한 내역이 있어요. 통화를 쭉 했는데 좀 이상한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. 근데 사고 가해자랑 통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충분히 할 수 있죠. 충분히 할 수 있죠. 통화 시간이 사고 전이었어요. 아하. 직전이. 아하. 결정적인 건 박 씨가 최 씨한테 편의점에서 돈을 100만을 찾아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. 현금 100만을 준 이거 완전히 계획 범죄네요. 100만 원은 쉽게 말해서 선수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둘이 이제 뭔가 공모를 하고 선수금을 준 거 아닌가. 모든 청구는 돈이 건너가야 실행이 돼요.
맞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 게 제가 이 사건에서 제일 이상했던 점이 뭐냐면은 보통 사고 나면은 다친 사람을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. 당연하죠.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바로 병원에 안 데려가고 다음 날 데려갔어요. 어? 병원에 안 가면 뭐 119 신고를 하든지 그렇죠. 그렇죠.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죠. 그래서 이상하죠. 보험회사 확인해봤더니 2천만 원 받아갔더라니까 아들이. 그래서 우리 안딩크 형사님께서 팀원을 싹 풀어서 박 씨를 확실히 검거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. 신고자 김 씨가 경찰서를 찾아오기 전날 아들 박 씨를 만났다고 증언을 했는데요. 뭐야? 지금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아들 박 씨하고 그 신고자. 다리가 엉켜 있는 게 이제 박 씨와 김 씨고요. 김 씨는 더는 못한다. 나 겁이 나서 실패를 한번 했으니까. 이제 아들은 여기서 그만두면 너 죽고 나 죽는다. 그래 막 협박을 하고 돌로 찍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너무 겁에 질리가. 그 옆에 따라가고 있는 여성이 한번 보이시잖아요. 그 뒤에 한 분이 이렇게 좀 따라가잖아요. 그렇죠. 저분이 그 박 씨의 어머니예요. 어? 어머니? 어머니. 어머니는 저 상태까지는 지금 어머니가 모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. 처음부터 엄마하고 아들하고 공모를 한 겁니다. 어? 심지어 엄마가 청부살해 의뢰 받은 그 김 씨한테 보험 정서까지 보여줍니다. 나를 죽여라? 예. 생명보험 6억 6천만 들어놨으니까 당신은 차로 나를 와서 치마된다. 나머지 내 아들 다 알아서 할 거다. 아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. 심지어 첫 번째 청부 시도 때는 어머니가 같이 예행 연습도 했답니다. 어머니가 밤에 우연히 교통사고 난 걸 위장하려고 아들 차를 이용해서 아들이 엄마는 어느 지점에 서 있어라. 너는 내가 전화가 출발하면 출발을 해라 100km로 이렇게 한 세 번이나 연습을 했어요. 그런데 주행 방면에 서 있어야 되는 어머니가 반대 방면에 서 있었어. 건너편에. 예. 실제로 범행했을 때는. 예예. 예. 실제로 범행. 세 번이나 연습을 했는데 실제 때는 엄마가 반대편에 계셨대. 어머니가 이제 사고 여행 연습을 하고. 예. 자기가 이제 한 시간 있으면 자기 죽잖아요. 예. 서글프기도 하고. 아. 또 뭐 겁도 났겠지. 그렇지.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 장소 주변에 그 식당에 가서 막걸리 한 통을 다 마셨어요. 약속 장소로 온다고 왔는데 술이 취해서 반대 장소에 서 있었네요. 그런데 야. 그래서 2차 범행을 하기로 하고 또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. 그래 야. 자기 아버지 입원했는 병원 앞에 모텔을 빌려서 거기서 대기를 했지. 새벽에 이제 엄마가 병문안 오면 그때 그래서 두 번째로 범행을 하려고 아버지 문병을 오다가 어머니가 사고 나는 것을 꾸미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세 번째 시도를 하려고 포항으로 갑니다. 포항으로? 두 번째 실패하고 이제 먼저 범행 장소를 잘 아는 어머니하고 아들이 먼저 가고 이 장소 좋은 데 있다. 빨리 온나 하니까 야는 전화 받고 겁이 나서 바로 이제 도망가서 우리한테 자수했는 거지. 아. 대체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이런 걸 하려면 말리든지. 그 알고 보니까 그 애초에 그 아버지 사건도 엄마랑 같이 계획했다고 했어요. 엄마랑 같이. 예. 그 사고 당일에 그 아버지한테 그 전화를 걸어서 그 집 밖으로 불러낸 것도 어머니고요. 그 아버지 앞으로 사망 보험금이 그 2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.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게 역시나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? 예. 아버지가 원래 잘 살았어요. 건물주였는데 아들 이제 사업한다고 돈을 보태줬는데 건물도 다 팔고 사업이 실패도 하고 빚이 한 3억 졌어요.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그 와중에 또 아들이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주고 싶다고 지인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. 말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너 아버지부터 죽이자 해가. 그런데 실패를 하니까
그러면 이래 되는 건 차라리 나를 죽이라 이래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겠죠.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. 그렇죠.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쁜 일에 그렇지. 이 나쁜 일에 내 목숨과 자식의 인생까지 이렇게 담보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한 상식적인 일이 네. 아니죠, 사실. 아, 처음 듣는 주제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님부터 이제 이 사건 듣고 그 제일 참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제 아버지도 이 범행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싶고 얘기했습니다. 아까 사고 후에 그 아버지 바로 병원에 안 되니까 딱 했잖아요. 근데 아버지 1차 사고를 내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하면 아들하고 산 쪽에 있는 공터로 갔어요. 그래서 거기서 2차 범행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산으로 도망을 가서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지만 자식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안 했던 거지.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 교통사고 때 가해자하고 공모를 하면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내 약혼녀를 성폭행했다. 용서할 수 없다. 살인을 도와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. 다 거짓말이잖아요. 네. 거짓말. 첫 범행에 가담했던 사람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짜로 그 동기를 나름 주려고 했던 거지. 거짓말로. 거짓말로. 자, 그렇게 두 달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모자는 존속 살해 미수와 촉탁 살인 미수, 보험 사기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 아들은 징역 8년, 어머니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